솔로야? 네. 결혼 안 했어? 응? 남자친구 있었잖아. 네. 헤어졌죠? 헤어진 것 같아. 결혼식, 근데 시집 가야지. 가야죠. 응?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다지 눈에 찬 사람이 없네. 응? 아깝다. 아까워. 본인도 돈복은 있네? 저요? 응. 다, 근데 돈복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흘러나가. 응? 무슨 띠야? 닭띠요. 그래요. 본인은 다 흘러나가는 이유가 있어. 본인은 참 잘 하다가도 꾹꾹 참고 있다가 말로 그냥 보고올게. 모르지? 응? 알아? 응? 몰라? 닭띠, 40살 닭띠, 30 닭띠? 28살. 28 닭띠? 네.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생일은? 10월 27일. 10월 27일 성은? 김. 김? 우리 김혜 김씨? 응. 어머. 연애 김씨? 일 잘 풀려? 일이요? 응. 아니,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응, 안 풀릴 텐데. 응? 안 풀리고, 본인을 지금 뭐를 해볼까? 이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지? 응. 대답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네.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네. 이동할까, 지금. 근데,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네. 본인 네 김씨 집안에는 벌전이 좀 있어요. 벌전. 벌전. 조상의 벌전이 있다고. 조상의 벌전이 있어서 자손마다 그렇게 그다지 풀리는 게 없어. 응? 엄마 아버지 엄마 좀 많이 아플 텐데 요즘이요? 응. 엄마 좀 엄마가 좀 여기저기 아파. 신병이야. 신병? 응. 이런 신병이요? 응. 어 진짜요? 응. 엄마 아프지 않아? 몰라? 응. 엄마하고 안 살아갔지? 네. 아버지는? 아빠도 안 아픈데. 아니, 같이 사냐고. 엄마 아빠 같이 사냐고. 아니, 엄마 아빠 같이. 같이 살고 본인은 같이. 따로 산다고. 엄마가 좀 아플 거. 아버지는 괜찮아. 근데 엄마가 좀 안 좋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도 안 좋다. 저요? 본인 꿈자리에 뒤숭하지 않아? 본인 가슴에 어쨌든 우기나고 하기나.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야. 본인이 답답해서 어디 가서 그냥 실컷 울고 싶은 마음도 있어. 아니야? 맞지? 본인 나도 모르게 괜히 짜증나고 괜히 울고 싶고 괜히 짜증난다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화가 많이 차여있다는 소리야. 본인 되는 일이 없어. 어? 돈도 다 새나가고. 여태까지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없어요. 없지? 그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어? 28 됐는데,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28이면, 어? 시집갈 준비해갖고, 돈 준비해갖고, 시집가야 돼. 남자 생기면. 그지? 근데 뭐 하는 거 있냐고. 없지? 정신 차려야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본인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근데 본인 집안에 있는 신줄이 강하다. 본인네 집안도. 진짜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지? 여태까지 가서 어디 가서 저 멋지들 한번 본 일 있니? 없지? 나한테 처음이지? 그거 봐. 근데 처음 들어보지. 본인 믿거나 말거나인데 나한테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딴 데 가서 한번 봐봐 또. 본인 신줄 있나 없나? 확인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조상님 바람이 불었어. 조상바람 불었다고 본인 집안에. 그래서
제대로 식구들이 잘 풀리는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뭐 본인이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지금 죽겠어. 본인이 우울하단 말이야. 그지? 오늘도 본인이 좀 우울해서 지금 찾아온 거야. 뭐를 내가 해야 되나. 맞아요. 그치? 시집도 가야 돼갖고, 응? 뭐를 해야 돼갖고, 이동수도 있으니까, 해야 돼갖고, 해야 되는데, 생각뿐이지, 마음이 뜻대로 맞아요. 몸도 안 움직여져, 지금. 그지? 안 움직여져. 답답해, 미치겠어. 그냥, 한때는, 에이씨, 돈 많은 놈, 씨발, 어리 안 나타나나? 시집이나 가버릴까? 그 생각도 들어.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 지금. 맨날 주위에 좀 이상한 놈만 꼬이고, 어? 저가 현찮은 놈만 꼬여. 맞아요. 그러니까 죽었어, 지금. 그지? 근데 본인 내는 조장바람 불어서 조장이 막혔다.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큰딸이야? 딸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딸이지. 네, 맞아요. 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가 어? 잘못하면 무당댕이게 생겼어. 본인 뭔지 모르지? 무당이. 어? 네. 나 같은 팔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못 고쳐요? 본인이 잘못하면 이거 신받아야 된다고. 잘하면 안 받아도 돼요. 그 벌전을 조상바람을 채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게 본인 이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본인이 자꾸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지금 그래. 맞아요. 지금 그렇게 여기 처음 자취방 처음 갔을 때 초반에 그런 거 엄청 봤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위도 엄청 걸리고. 그것도 본인 이사도 잘못 갔어. 지금 집 사는 데 있잖아. 응. 거기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 맞아요. 좋은 게 그렇게 없어. 이사를 해야 될 거야. 이동수 있어. 이사를 해. 그래야지 본인이 좀 답답한 게 덜 답답할 거야. 그리고 조상바람이 부른 거는 그거는 뭐 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언니가 이제 조상바람 재우든지 그건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인생을 어차피 신바람이 불면 언니는 조상바람이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었거든. 그거는 잘 언니가 생각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사를 해놓고 그래도 답답하고 안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찾아오세요. 다시 그때는 언니가 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조상바람 조상바람 이동해보고 그러니까 이사를 해놓고 걔도 안 풀리고 답답하다 그러면 이사를 해놓고 내가 봤을 땐 조금 풀리실 거예요. 응? 조금 풀리시니까 그때서 너 직업을 본인이 찾게 되거든. 본인이 7, 8월이면 직업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본인은 닭띠야. 닭띠기 때문에 말로 하는 직업. 응? 말로 하는 직업이고 먹는 직업을 하셔야 돼. 먹는 직업이요? 응. 그동안은 뭐 하셨어? 저요? 응. 치위생사. 응? 치위생사. 치위생사가? 치과. 아, 치과 간호사? 그것도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아니요,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지? 응. 응. 놀고 있으면 안 돼. 응? 계속, 예, 계속 하고 있어. 응. 근데 우선, 집만 좀 옮겨봐. 지금 당장요? 응. 지금 집 전세가 월세야? 월세. 월세지? 그 집이 아마 답답할 거야, 본인. 그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더 우울해. 내가 조상바람이 불고 신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이사를 잘못 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더 시달려. 어? 그 집에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언니 무서워하지 마라. 어? 질침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대는 게 남자 훈령이 하나 있어. 그 집에. 맞아, 남자였어. 남자 훈령이 있어. 맞는 것 같아. 남자의 훈령이 자다가 막 언니한테 막 가위 눌리고 언니 막 저거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 이사를 하면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무조건 이사를 하라고. 어? 언니야 남자야 홀로 했지 지금 시달리거든. 그것 때문에 더 잠 못 자서 더 하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꿈도 질첨해 그랬잖아.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그치? 그게 그 뜻이야. 근데 언니가 처음 점을 보니까 말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그 뜻이야. 그럼 그래서 연애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연애도 안 되는 거야. 그 남자가 방해하고 있거든. 밤엔 밤마다 본인 시달리잖아. 잠을 잘 못 자겠냐? 응. 잠을 못 자. 어쨌든 자고 나면 몸이 빠덕빠거네. 응? 그거 잠자고 나면 내 몸에 어쩐지 뭐 이상해. 본인. 그 남자한테 시달려서 그렇잖아. 그치? 그니까, 최소한 그 남자가 거기 살다가, 네. 그 집에 살다가 남자가 죽었거든. 그 집에서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방을 일단은 옮겨봐. 응? 옮겨보고 그리고 저기를 하셔. 얘기를 나중에 또 그래도 시달린다 그러면 저도 찾아오세요. 한번 해줄 테니까. 알았죠? 네. 언니가 우울하고 자꾸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게 그 뜻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언니 나 진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집부터 옮겨봐. 이사를 해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따라오면 내가 방법을 띄워줄 테고, 안 따라오면 그냥 저거 일단은 이사를 해봐. 언니가 몸 자고 너무 개운하는 거. 안 따라오면 그거 느낄 거예요. 되고 그런데다가 이 남자 훈령도 있는데다가 언니는 조상바람 보고 신바람이 부니까 더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를 해놓고 저를 오세요. 그럼 그거는 그때 나는 대로 방법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테니까. 살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 살아야 돼? 치과 거기서 갇혔나? 바로 앞이. 바로 앞에요? 그럼 이사하기가 좀 그러네? 남아가지고. 그 얼마나 남았어?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6개월? 네. 아직 멀었네. 그러면 6개월을 꼬박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귀신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끝나고 일단은 오늘 내일 시간 없고 시간 나는 대로 전화 주세요. 내가 부적을 쓰든지 방법을 찾아줄게요. 근데 웬만하면 그것도 부적하고 될려나 모르겠어. 그 귀신을 쫓는 거는 그냥 방법은 내가 찾아줄 테니까 오늘 내일 모레쯤 다시 연락을 주든지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부적을 써주든지 방법을 찾아줄 테니까. 근데 일단은 조상바람, 신바람을 재우긴 재워야 돼요, 언니가. 그래야지만 좀 해결이 될 거야, 또. 조상바람, 신바람은 그러면 이사를 가야 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사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되면. 바람을 잘, 일단은 그 같이 사는 남자를 떼어내야지. 귀신을 떼어내야 될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쯤 뭐 일이 있으니까 끝나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법을 해드릴게. 네. 알았죠?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좀 돈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건 없죠. 본인이 또 삼재예요. 네. 삼재이기 때문에 올 내년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돈복은 이제 올해 어차피 언니가 서른 살 돼야 돈이 들어와요.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 신바람 때문에 조상바람 때문에 돈이 언니가 혼란을 치기 때문에 인간고력을 걷고 돈복이 없어. 그리고 언니는 항상 말을 할 때 말도 조심하셔야 돼. 친구들하고 한 잔 먹어서 말을 하면서도 언니가 복을 깨먹는 형국이야. 그리고 친구들도 어쨌든 떨어지고 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언니가 구설수가 있어. 자꾸
구설수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언니는 다 좋아. 다 좋은데 말 조심했어. 말 조심을 좀 하시면. 그러고 언니가 조장바람 부르고 언니는 신과물이 있는데다가 성재까지 꼈으니까 모든 걸 3박자가 낀 거야. 아니 훈련 남자 훈련까지 네 박자가 꼈구나. 네 가지가 모든 게 짬뽕이 됐어 언니. 그래서 언니가 어쨌든 아 나 이렇게 사람 뭐해. 어쨌든 나 술 한잔 먹으면 나 죽고 싶다. 그 생각도 들거든. 우울하거든. 언니가 우울증이고 저기거든. 그게 이 바람이 불어서 이게 참재빵이 이렇게 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힘든 거야 봄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내가 시간이 지금 17일 날이나 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오시든지 그러시면 돼. 전화를 예약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시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결해 드릴게. 그럼 아까 엄마도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걸 해결하면 엄마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모든 게 다 괜찮죠. 그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네. 그 뭐지? 저 나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요. 그 친구가 몇 살이에요? 6살. 우회로 아래로? 위로. 우회로? 28. 34살? 네. 토끼띠네? 언니하고는 안 맞아. 상충이거든. 충이 껴있거든. 만나면 싸우거든. 투닥투닥. 그 충이 상충이라는 거는 부부 인연이 안 돼요. 부부 인연만 해도 한 사람이 누가 죽어도 죽어. 그게 충살이거든.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틀어지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인연 아니야. 응? 그냥 그 남자 말고도 언니 좋은 남자 있는데 그거 서방복이 없어. 언니는 서른 살 넘어야지 서방복 있어. 그래요? 언니가 더 좋아해? 응? 언니가 더 좋냐고. 언니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싸웠어도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냉정해요. 맞아요. 차고 냉정하단 말이야. 이 사람은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이미 떠났어. 잊어버려. 생일이? 그 사람이요? 응. 6월 19일? 6월. 19일. 19일? 네. 성이 뭐예요? 6. 그냥 잊어버려. 벌써 이미 벌써 딴 여자 만나고 있어. 그 생각 안 들어? 남자는 진짜 좋아하잖아? 일주일 못 넘겨. 지금 한 달이 넘었다며. 응? 결국 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치? 응? 애기가 보인다. 저요? 유산시킨 애기. 본인이 아니면 엄마가 유산시켰던가 그랬을 것 같아. 엄마는 모르겠어. 한번 엄마 실패했네. 응? 조심해, 그러고. 응. 언니도 조심해. 애기 보이니까. 응? 네. 꼭 피임해. 알았지? 네. 꼭 피임해야 돼, 언니. 언니 삼신부요. 아, 삼신. 뭔 소린지 알지? 결혼하고 애가 져. 언니는 결혼하기 전에 애가 지면 안 돼. 네. 응? 네. 결국 이 남자 포기해. 안 돼, 이 남자. 언니하고는 충살이야. 충이 껴 있기 때문에 평생 살다가 언니만 고생이야. 언니 속 보글보글 썩어. 다른 6살 차이여도 똑같아요. 언니는 궁합 맞는 사람이 소띠, 뱀띠, 그래. 소띠, 뱀띠? 궁합, 그렇게 맞는 사람이.
도끼때는 안 맞아. 춘살이야. 언니가 너무 집착을 많이 해. 맞아요. 언니 이 남자 집착을 너무 많이 해서 남자가 도망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지금 언니 이 남자 지금 기다리고 있어. 제가? 응. 그지? 연락 오면 기다리고 있지? 자존심은 강해갖고 연락은 못해갖고. 그지?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싸웠네. 싸운 게, 응? 별일 아닌데 싸웠다고. 그지? 맞아요. 에이그, 참. 그걸로 안 싸웠어도 그 사람이랑은 아니라는 거죠. 응. 근데, 평생, 사네 안 사네, 평생 싸워, 이 남자하고 살면. 그냥 연애만 해. 만약에 좋으면 연애만 하고 결혼을 딴 남자고 해. 미안하지만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 근데 언니 이 남자가 살면 평생 언니 고생이다. 중2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만나라라 하겠는데 결혼하라게 했는데 아니야. 언니가 고생이야. 알았죠? 근데 언니가 남자가 먼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게 네. 먼저 중요해. 그래야지만 언니가 인생이 줄줄로 풀려. 응. 네. 이거 봐. 인생이 줄줄 풀린다 그러잖아. 아이고 참. 조상이 막혀있으니 뭐 되는 일 있나. 조상이 막혀있어서 그래. 암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유. 응? 누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지? 아이고 할아버지 지금 풀어줘야 겠다. 너무 한이 맺혀서 할아버지가 배고프단다. 아이고 참 할아버지 불쌍하다. 그지? 아이고 근데 언어노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 얼마나? 언제 없지? 3-4월인가? 올 3-4월? 올해도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면 주위에 떠나지 못하고 집주위에 빙빙 돌아와. 아버지, 엄마 주위에 빙빙 돌아, 본인하고. 할아버지 좀 더 풀어드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구, 어쩌냐. 아이고, 내 새끼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야. 어쩌냐, 그런다. 응? 어? 아, 나도 눈물 날라 그래. 할아버지가 울고 댕긴다. 울고 댕겨! 가끔 꿈에 나와요. 응? 그지? 꿈에 나오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좋은 데 못 가고 준준 울고 댕기잖아. 울고 댕겨서 그래. 근데 못해져가지고. 그게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하지? 좋은 성역 아니었어. 응? 좋은 성역발이 아니었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를 엄청 이뻐했어. 그지? 아휴, 여기 가슴이 며진다, 며져. 그래도 그 손녀딸이라고 엄청 이뻐했어. 때로는, 에휴, 이쁘기도 한데, 여기가 고추만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얘기해. 할아버지 많이 어렸을 때 그 얘기도 많이 했네. 그지? 근데 엄청 이뻐했어, 근데, 본인. 응? 당신 먹을 거도 안 먹고 챙겨놨다가 너를 죽으랬어. 그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 응,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예뻐했었어요. 응, 예뻐했네. 할아버지를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는 이따 하고. 알았지? 할아버지 좀 저기 해줘. 어쩔 수 오늘 할아버지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꿈에 안 나타나지. 너 지금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잖아. 그지? 네. 우선이 그거야. 너는 해결해줄게. 그걸 풀어야 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좋은 데 못 가고 떠돌고 있잖아. 주위에. 네 주위에 따라다니잖아. 네 꿈에 나타나는 거는 할아버지 풀어달라는 소리잖아.
돌아가신 날에도 꿈에 나왔어. 돌아가신 날도? 응. 너 보러 온 거잖아. 너 보러 온 거잖아. 너를 엄청 이뻐했잖아. 그래도 내 새끼 한번 보려고 온 거야, 그게. 근데도 지금도 주위에 못 떠나고 계셔. 너 어쩔 때는 막 몸뚱이 너무 아프잖아. 그지? 힘들어, 지금. 엄마 그거 몰라? 어떤 거야? 엄마, 할아버지 그렇게 정한 거 몰라? 응? 할아버지가 네 주위에 정한 거 엄마 모르냐고. 제 꿈에 나오고 하는 거야? 제가 말하자. 엄마 뭐래? 너가 할아버지 보고 싶은 거 없다 하고 말이지. 엄마도 되게 고지식한 분이네? 어, 맞아요. 엄마 무슨 띠야? 말띠. 팔자가 바쁘카다. 맞아요, 저희 엄마. 불쌍해요. 이날까지 쉬지 못하고 일하고. 응. 죽으라고 이래도 고생 부재기 했다. 아이고, 박복해서 그래. 어떻게 한대? 엄마, 저기 봐, 떡가능에서 신랑복 없어. 맞아요. 아버지가 속은 있는 속은 다 썼고. 아버지는 뭐 한다고 돈 날리고. 그지? 그럼 저희 엄마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좀 조상을 풀어놓고 내 팔자를 신가문을 풀어내야 되는 남편이 그렇게 공무원 긁고 사는 겨. 엄마가 그걸 안 하니까 본인 했지. 그럼 엄마 쪽에서 막힌 거예요? 응. 아빠 쪽에서 막힌 거예요? 앞에 아니면? 아빠 엄마 다 막힌 거야. 그 상문을 또 상문살 탔어. 상문 탔다고.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더. 상문살이야? 응, 할아버지 죽고 나서 좀 상문 탔다고. 이따 끝나고 내가 얘기해줄게. 네. 궁금한 게 더 있어? 아니요. 없지? 감사합니다. 용국님!